그런데 리바트가 2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현대리바트 코로나19로 집콕족이 증가하면서 반사익을 받고 있다는데 현대리바트의 새로운 모멘텀을 분석하고 주가 방향까지 전망해보는 시간 준비했다. 네, 이번에는 기자의 촉으로 기업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분이죠.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 준비했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니까 현대리바트를 또 촉을 세워서 분석을 하셨던데 네. 현대리바트 실적이 워낙 좋았어요. 네, 일단 뭐 그 한샘이 워낙 또 인기였잖아요. 네. 그럼 한샘 이야기하면 자연스럽게 현대리바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숫자가 잘 나왔습니다. 특히 2분기 숫자를 보면 영업이익이 100억을 넘었거든요. 1분기 때도 영업이익이 148억 정도 했었는데 전년 동기로 따지면 지금 2분기 100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7.6% 가까이 늘어난 아주 호실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리바트가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거죠. 네, 현대리바트 실적 보시다시피 네. 2020년도에도 전년 대비 더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그냥 리바트였던 것 같은데 네. 어느새 현대가 붙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현대리바트라는 게 2012년 기준으로 해서 현대 백화점 그룹에서 리바트를 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 그냥 리바트 이러니까 사람들이 네. 약간 그냥 일반 가구 회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차라리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우리의 그 헤리티지가 있는 그러니까 전통이 있는 그런 그 계열사다 이렇게 좀 강조하기 위해서 현대 리바트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 바꾸고 나니까 굉장히 좀 실적이 좋아서 그동안 그 현대 백화점 그룹이 M&A를 수없이 많이 했지만 2대 잘한 M&A 사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섬이고요. 두 번째가 현대리바트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한섬과 리바트를 네네. 인수하면서 리바트도 현대리바트라는 이름을 갖게 네. 됐습니다. 올해는 특히 B2C의 성장세가 뚜렷하다라는 리포트를 네. 봤는데 네. 돈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B2C라는 게 결국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샀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 가구는 두 가지로 다 같이 좀 가져야 되는데 B2B는 이제 그 아파트를 우리가 사면 아파트 안에 기본적으로 기본으로 있는. 들어가는 네. 옵션들. 네. 그런 걸 빌트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동안 이제 리바트 하면 이런 빌트인 시장에서 좀 강자였지만 B2C에서는 조금 약했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리바트가 이번 1분기, 2분기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잘했어요. 올해 1분기만 볼까요? 1분기를 보면 SK증권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B2C 가구가 1분기에 760억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해 1분기에는 834억 원, 그러니까 지난해 760억 원에서 834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걸 보면 리바트가 진짜 직접 판매를 굉장히 잘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또 올해 목표, 그러니까 매출 목표액이 있는데 B2C에서 지난해보다 무려 20% 늘어난 3,700억을 기대한다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굉장히 그 대대적으로 좀 그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일반 매장 그러니까 리테일 시장이라고 하는데 소매점은 리바트 스타일 샵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주방 가구 매장은 리바트 키친 플러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신규 매장을 올해 최대 50개를 더 내겠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절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좀 공격적인 그런 성향을 보이게 되는 거죠. 현대리바트 B2C 가구 실적 추이를 보시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은 B2B에서 강점이 있고 B2C가 약했지만 B2C에서 확 늘어나는 네. 그 매출력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요즘 SNS나 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보면요. 집을 예쁘게 꾸며서 올리는 맞습니다.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 가구는 어디서 샀어요? 정보를 다 넣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따라 사게 되는데 네네네. 이런 홈포니싱 수요 확산에 또 힘을 얻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집콕족이라고 하잖아요. 네. 집콕이라는 게 사실 뭐 좀 뭐라 그럴까요? 아쉬운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코로나 때문에, 네, 네.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집을 찬찬히 둘러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우리 옛날에 이 농이 장롱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되고 침대가 삐걱거리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저희도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한 번에 다 바꿔야지 라는 생각으로 또 그 여기에 그 최근에 그 긴급 구조지원금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이 되니까 그럼 비싼 걸 사야지 이러면서 제일 먼저 골랐던 게 그게 이제 뭐 침대다 아니면 가구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대리바트가 각종 그 이런
그 코로나 시국에 오히려 수혜주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걱정했던 게요. 우리가 옷을 사거나 그럴 때도 직접 네. 입어보지 못하면 가끔 실패하는 그렇습니다. 경우가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가구는 내 집에 잘 어울리는지 또 내가 생각했던 재질인지 알기 위해서는 두 눈으로 확인하고 오프라인으로 사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온라인에서 피해가 없었어요? 온라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온라인 친화적으로 지금 좀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굉장히 잘 만들었고요. 온라인몰에서 보통 보면 색상이 내가 온라인에서 보는 색상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 색상이 있으면 이게 보통 차이가 나서 항상 소비자의 불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특히 이제 현대 리바트 같은 데서는 직접 배송을 다 해주잖아요. 네. 배송을 다 해주다 보니까 배송할 때 고객님 보세요. 이때 온라인에서 보신 그 이 색깔하고 이 색깔 같은 색깔입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굉장히 많이 무너졌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온라인 판매가 많이 늘면 그만큼 이익률이 높아지니까 이번에 영업이익률도 잘 나왔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실제로 현대리바트의 온라인 사업 매출 목표가 네. 1,500억 원이라면 그렇습니다. 네. 어느 정도 추산이 돼서 1,500억 원이 네네네.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지난해 네. 1,200억 했으니까요. 아. 네, 1,200억을 했는데 올해에 지금 이 상승세를 놓고 보니까 굉장히 지금 다 더 치고 나가더라.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그 현대백화점 그룹에서는 사실 이제 그 현대 리바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브랜드인 그 윌리엄 소노마 이런 이제 글로벌 그 가구 편집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온라인화로 다 전환을 시켰는데 이건 아시아 최초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온라인 그 판매를 가속화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놓고 있다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는 올해 당연히 뭐 20% 이상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가구주라든가 인테리어주를 성장주로 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맨날 네. 쓰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고 맞습니다. 판매량도 네.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을 타개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출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단 참 그 가정을 네. 조금 달리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왜냐하면 네. 세대수, 그러니까 인구수는 뭐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세대수가 늘어납니다. 아. 세대수가 늘어나면 1인용 침대, 1인용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각광받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었을 때는 아직 성장 포인트가 좀 더 마련돼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많은 가족까지는 아니더라도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아이방, 놀이방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홈퍼니싱에서 그 구조별로 또 목적별로 또 다른 가구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또 하나의 신규 수요가 창출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구 통합해서 라이프스타일 이 편집샵 이런 쪽은 앞으로도 굉장히 각광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또 그 생애 주기와 더불어서 나라가 잘 사는 문제와도 직결이 돼 있는데 한국이 지금 뭐 코로나 시즌 때문에 조금 힘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그 성장률로 보면 1등을 기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고 PPP 그러니까 그 소비자 구매 지수나 이런 것들만 보면 우리가 오히려 일본보다 조금 더 앞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소비 그 지수나 여력에서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뒤지지 않는다. 그랬을 때 그러면 가구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 가구 시장이 앞으로도 조금 상당히 좀 호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위기도 꽤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회사에 대한 약점이나 변수는 없을지 네. 그 부분도 속으로 찝어봐야 되잖아요. 일단은 이제 현대백화점 네. 그룹이 잘 하고 있습니다만 현대리바트가 지금 아직까지 가구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올인원. 올인원? 네, 그러니까 모든 가구뿐만 아니라 토탈 인테리어를 다 해주면 좋겠다. 아. 네, 그래서 이를테면 바닥도 시공하고 싶고 뭐 벽지도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는 없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도 2018년에 한화 LNC라는 이제 그 건자재 회사를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백화점과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뭐 현대리바트, 현대 LNC, 그다음 현대백화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시너지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토탈 인테리어 회사로 거듭날 수 있어야 이제 좀 더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스마트 공장도 만들고 있고 다양한 1,400억 정도 들여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이겠죠. 네, 부동산 경기 둔화라든가 신규 주택 공급 감소도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1인 가구 증가로 전세 등 세대도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현대리바트가 스마트 워크센터를 구축하면서 미래 준비도 차곡차곡 하고 있다고 하니 이 동사에 대해서 한번 잘 분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대리바트 알아봤고요. 박수호 기자와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